그 당시에 막 너가 막 나한테 뭐 서운했던 게 있었나? 속만 말안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권태기가 왔었거든. 아마 그때가 200일쯤 됐나? 전날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음날 받아주는 길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해주던 거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좀더 티가 났나 봐요, 상대방한테. 내가 이제 너랑 이제 사귀면서 되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잖아. 그때 너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뭐죠? 뭐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한 5년? 5년? 맞아. 5년 정도 된것 같아. 약간 살빠진 것 같아. 지금 모습이 약간 많이 그때랑 변했나? 너가 보기에? 비슷한 것 같은데. 언제 왔어? 나 오늘 수업 마치고 바로 4시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 수업? 무슨 뭐 가르치는 거야? 나 외국 갔다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있어, 지금. 애들 영어 가르치고 있고. 내가 오늘 그래서 밥을 잘못 먹거든? 어제도 잠을 못 자고? 제정신으로 이렇게 오진 않았다. 맞아, 나도 출연한다고 결정할 때부터 좀 소화가 안 되더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거절했었거든. 그냥 안 나가겠다고. 아, 진짜. 누군지 안 들어보고 그냥 거절했었는데. 근데 처음 느낌은 약간 왔었어. 뭔가 느낌이 너가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났나 보다, 계속 마음 아, 한켠에. 어떡해. 나 이거 너무 좋아, 지금. 미치겠다. 아, 왜 이렇게 설레냐, 이거. 처음에 그냥 물어보기 그냥 너의 생각이 궁금한 거지. 왜 신청을 하게 됐는지가. 그치, 그 많은 기간이 지나고, 그치? 맞아. 5년이라면 그래도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맞아. 정말 긴 시간이죠. 와, 5년 전이면 진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 사람이 없었고, 이제 오빠의 소식을 전혀 내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캐나다에 계속 쭉 살려고 했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나지만 찾을 수는 없는. 그 이후로 헤어졌으니까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가 항상 물어도 보고 싶었지만 용기도 안 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것도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내가 외국을 못 가게 됐거든. 앞으로 계속 한국에 있는 거야? 약간 미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은 그냥 질문 그대로 그냥 정말 그냥. 궁금한 거 아닐까? 아직까지 뭔가 기대하면 나도 상처받을 것 같아. 저 때의 저 남자분의 심경은 어떨지 그러게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또막 우리가 싸우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일은 고백할게. 되게 뭘 먹었을까 그때? 감사합니다. 우와. 어? 근데 이거 이거? 이거를 뭔가 많이 보던 건데? 옛날에 많이 보던 건데? 얘가 치즈 돈까스라는 아이고 얘가 수육이라는 아이인데 뭔가 22살쯤에 먹었던 음식인 것 같아. 뭔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식단이네. 그치? 학식 메뉴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식을 했대.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만났으니까 학생들 스타일로. 근데 너 배고프겠다 근데. 일단 내가 잘라줄게. 아직도 잘라. 매너 있다. 너무 자상해. 너무 크니까 일단 잘라줄게. 아니 이거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그니까. 근데 우리 술 마시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술 안 마시지. 버블티 마셨겠지? 버블티 완전 자주 먹어가지고. 네. 맞다. 그때 학교 앞에 있어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 귀여워요. 버블티 마시고. 감사합니다. 뭔가 진짜 캠퍼스 커플 같이 다시 대학생으로 온 기분이 네. 들 것 같다, 그치? 맛있네. 옛날에 먹던 거 생각나서. 잘 먹었었지. 진짜 오랜만에 대학생 된 느낌인데? 그러니까. 술 빼면. 짠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그 처음 봤던 날 기억나나? 우리 수업 들을 때. 사실 처음에 교연 들을 때 난 너를 알고 있긴 했었어. 나를 알고 있었나? 어머! 이거 봐! 니콜이가 먼저 한 게 아니었어. 먼저 알고 있다는 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교양이면 누가 왔는지도 모를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건축학 개론이네. 사실 처음에 교연을 할 때 난 너를 알고 있긴 했었어. 나를 알고 있었나? 야, 수업 들을 때 너 뒷자리 좀 있었거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아래로 갔잖아. 난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거든. 아니 막 처음 만났는데 되게 표정 굳어있고 이래서 나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싫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오히려 그냥 그때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 일주일 정도 막 서로 막 같이 밥 먹고 막 얘기하다가 내가 그때 고백을 했었나? 처음 연애하는 그런 거였어. 나? 그래가지고. 뭐? 둘 다? 둘 다. 첫사랑.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몰랐던 것 같아.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 그래. 왜 그랬나? 다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렇게 연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그때 그런 생각으로 그 당시였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두 분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냥 영화 대사다. 나 이러고 너무 좋아. 그 후로는 이런 꿋꿋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오르막 기억나? 집에 올라간 오르막.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오르막이 한 20분 정도 올라가는 오르막이었나 그때? 근데 내 여기 너가 막 한번 발목 삐끗해가지고
아 내가 진짜 발을 잘 삐었다. 맞아. 맞다. 그때 너가 되게 발을 되게 잘 삐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맨날 삐끗삐끗 막. 그래서 얘가 막 그 오르막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얘가. 그래서 또 오르막길도 높으니까 한번더 가고 올라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해주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반응이 너무 좋았다. 너가 진짜 그거를 되게 행복해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업어주면서도. 아 여기구나. 이야. 오, 약간 이렇게 경사네. 찐사랑이다. 오르막길 힘드니까 그냥 업어주자 업어주자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다리가 안 아픈데도 그냥 업어줘야겠다 좋아하니까 그 당시엔 별로 안 들었고 뭔가 힘든 티를 내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안 업어주면 좀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변했다고 생각 안 하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리콜녀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거를 계속 해줬던 거. 야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와. 뭔가 내가 그래서 계속 물어봤었잖아. 아니 사람이 이렇게 체력이 좋을 수가 있나? 오빠 안 업어줘도 돼라고 내가 많이 거절했었는데. 근데 난 그게 거절해도 안 됐던 거지 그게. 나중 보니까 내가 그냥 거의. 뭐 습관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난 되게 좋았어. 몸은 힘들었지만 되게 마음은 되게 편했어. 난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좀 불편했나? 아, 아니야. 너 되게 좋아한 줄 알았는데. 좋았지. 그 당시에 이제 너가 이렇게 하나하나에 되게 뭐 표현해주고 고맙다고 막 이제 얘기해주고 나한테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해줄 때가 할 때 그냥 그걸 딱 내가 딱 보고 있으면 되게 그 당시에 힘들었던 것도 되게 금방 잊고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되게 좋았고 되게 이쁜 사랑했네.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미운 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둘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막 너가 막 나한테 뭐 서운했던 게 있었나? 속마음 말 안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검태기가 왔었거든? 아마 그때가 200일쯤 됐나? 전날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음날 받아주는 길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해주던 거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더 티가 났나 봐요, 상대방한테. 진짜 몸이 힘들었던 건데 약간 마음이 떠났나 그랬구나. 야, 근데 너랑 이제 사귀면서 되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잖아. 근데 너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뭐지? 너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일용직을 해가지고 막 이제 뭐 공사장에 아르바이트를 아니 데이트 하고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좀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막 일하다 보면 막 땀 많이 흘린다 이거. 집에 일찍 가가지고 얼른 샤워하고 나와서 너도 막 만나고 있었거든 그때 그 당시에 4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파이프 같은 거 나르기도 하고 자지 옮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먼지를 많이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약간 좀 신체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여자친구랑 좋은 데를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야, 하는 뭐 이런 사랑이 다 있어. 생각을 하면 힘든 것도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또 오르막길 업어주고 일단 제일 세게 주죠. 왜냐면 하루 가면 한 11만 원 정도? 그 당시에는 되게 컸거든요, 그게.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하면 이제 버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둘 다 학생이니까 또 여자친구도 이제 그 당시에 용돈을 막 많이 받는 형편도 아니라가지고 집에 뭐 용돈 더 달라고 얘기를 안 하게끔 그냥 제가 더 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막 제가 막 더 사주고 싶은 계산을 하려고 해도 제가 그냥 제가 하겠다고 막 먼저 나섰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걱정할 것 같으니까. 니콜레란 이 사실을 처음 한 거죠? 왜냐면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 아,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사람. 아.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